안녕하세요. 팔레온구 공정위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. 2024년 3월 15일자 팔레온구 행정 집 차주의 산재 근로자 인정 사건입니다. 선고일은 2024년 1월 25일이고요. 사건 번호는 2022-54869 판결입니다. 이 사건은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고요. 원고는 집 차주고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입니다. 이 집 차주가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이제 산재라고 지금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했는데 여기서 안 받아들인 거죠. 그래서 이제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고 대법원에 올라와서 파기환송 됐으니까 결국은 산재 인정이 된 사건입니다. 결국은 문제는 이제 사실관계 이렇습니다. A 회사는 문서 파쇄 대행 업체이고 B 회사에다가 파쇄 및 운송 업무를 위탁을 합니다. 근데 원고는 A 회사의 집 차주로부터 화물 작전을 구입을 해서 B 회사와 집 계약을 체결합니다. B 회사와 집 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중요하죠. 그래서 12년부터 17년까지 파쇄 및 운송 업무를 수행했습니다. 그런데 원고는 주 5일 근무를 했고 8시 20분에 출근을 해서 6시 30분에 퇴근을 했고 휴무일은 A 회사에 지정하는 날짜에 실시했습니다. 그러니까 집 계약은 B 회사랑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A 회사와 그 업무를 같이 한 거죠. 그래서 A 회사로부터 매일 거래처, 작업량, 주유대금들을 확인해서 거래처로부터 받은 거래 명세표, 파쇄 완료 증명서 같은 걸 다 A 회사에 보고를 합니다. B는 사실상 껍데기만 있는 거죠. 이 A 회사에는 3명의 직영기사와 4명의 집 차주가 있었는데 업무 내용이 차이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. 그리고 이 차량에 이제 트럭 같은 거죠. 차량에 파쇄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는 A 회사의 소유였어요. 그래서 매월 뭐 407만 원의 그 고정적인 급여를 받았고 그러니까 서비스 요금이라고 해서 요금을 받았고 유류비는 별도로 받았습니다. 근데 원고는 그러다가 파쇄 작업 중에 파쇄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로 이제 상해를 입게 된 거죠. 문제는 이러한 원고가 집 차주인데 그 심지어는 A 회사하고는 계약도 하지 않고 B 회사하고만 집 차주 계약을 체결한 거죠. 이때 A 회사의 근로자로서 볼 수 있느냐?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. A 회사는 원고에 대한 업무 지시를 하고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. 이게 이제 대법원의 판단 내용입니다. 그리고 원고는 고정급을 받고 유류비는 A 회사가 부담을 했고 파쇄 장비도 A 회사의 소유이고 문서 파쇄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. 그리고 B 회사라는 것은 계약은 체결했지만 원고와 매매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고 운송사업 허가 필요 목적으로만 B 회사와 계약을 한 거라는 거죠. 그래서 결국은 원고가 A 회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사업자 등록도 원고가 직접 했지만 그것이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유력한 증거로 될 수 없다는 겁니다. 그래서 원고는 A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재 근로자에 해당한다라는 게 최종 결론인 거죠. 그러니까 이걸 잘 아십니다. 근로자인지 여부는 임금을 대가로 노동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그 제공하는 과정에서 지휘 감독을 하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. 그래서 계약 관계가 없어도 혹은 다른 계약이 있어도 다 근로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.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다면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항하는 임금을 받고 그리고 그 업무에 관해서 지휘 감독을 받는 것.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다면 계약이 없어도 또는 뭐 사업자 등록을 했어도 근로자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집 차주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성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. 원고는 A 회사와 아무런 계약을 체결한 게 없지만 그리고 심지어는 B 회사하고만 재업 계약을 체결했지만 A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었고 A 회사로부터 서비스 요금의 임금을 받았다고 보였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고 근로를 제공했고 따라서 A 회사의 근로자로 본 겁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근로자인지 여부는 사업자 등록, 명칭,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지휘 감독, 노무 제공, 임금 목적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실질적인 관계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는 것이 근로자성 여부의 판단 기준입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